game.제15회 KG 전국결선 카트라이더 드리프트 중계 계속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선 32강의 이제 2조의 경기를 만나봤었고 이제 32강의 F조 경기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 역시나 4명의 선수가 현재 이 경기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먼저 만나볼 선수부터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선수가 준비 중입니다. 하서진 선수입니다. 네, 다이아몬드라는 닉네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아, 그만큼이나 반짝반짝 빛나는 예. 네, 그런 경기력을 보여줘야겠죠. 다이아몬드처럼 값진 그런 카트씬의 선수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아, 눈빛이 초롱초롱 좀 빛나고 있었던 네. 다이아몬드의 하서진 선수를 만나봤고요. 자, 전남 지역의 김만재 선수가 준비 중입니다. 그렇습니다. 아까 전에 제가 뭐 사전에 사인회를 했었는데 저한테 와서 사인을 받더라고요. 예. 네, 굉장히 좋은 선수입니다. 제가 뭐 평파 준비하기 싫습니다만 네. 아 약간 좀 아, 하지만 우리도 김만재 선수의 얼굴을 보니까 응원할 수밖에 없어요. 네, 미션이라는 닉네임 사용하고 있고요. 오늘 어떤 경기를 펼쳐줄지 많은 분들이 기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미션 김만재 선수를 만나봤습니다. 경기로 나갔었는데 전남 지역으로 저희가 좀 수정해서 다시 한번 소개해드리도록 네. 하겠습니다. 아, 웃는 모습이 아주 순수해요. 어떤 이 순수한 주행을 보여줄지 또 기대를 해보겠고 네, 제자로 끝나는 선수들이 카트를 잘해요. 그렇죠. 제가 그리고 유니폼 기억합니다. 인천인데 붉은 유니폼 인천의 이민재 선수가 기다리고 있네요. 아, 이 선수도 또 제자로 끝나네요. 제자 돌림의 이 선수들이 카트를 못하는 거 본 적이 없어요. 예. 예. 네. 아니, 지금, 아, 제자 드립으로. 네. 죄송하지 않으세요? 죄송합니다. 예. 아니, 네. 근데 좋아요. 아니, 근데 말씀하신 대로 오늘 어떻게 보면 그 흐름 자체를 탈 수도 있어요. 이 제자로 끝난 선수들이. 근데 이 선수는 제자로 끝나지가 않지만 여유는 느껴지는 선수거든요. 부산의 박태현입니다. 그렇습니다. 아, 부산에서 이제 올라왔고. 뭐 박태현 선수가 이제 오늘 어느 정도 좀 폼을 보여줄 수 있을지 태현이란 닉네임 인게임에선 사용하고 있는데 네. 뭐 몇 번 만나본 것 같아요. 실제로요? 온라인에서요. 예, 아니 그래서 지금 2000년생의 박태현 선수가 준비하고 있고 여타 다른 선수들과의 나이 차이도 살짝 있긴 합니다만 박태현 선수 같은 경우에 나이가 적지 않은 나이로 지금 출전을 했는데 어떤 경기를 보여줄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출발했습니다. 근데 이 자리를 빌어 말씀드립니다. 저는 선수들에게 모비풍선을 껴라라고 강요를 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강요는 안 하지만 존재 자체가 강요가 된 것은 아닐지 의심은 살짝 들긴 하지만 아, 이게 어떤 식의 작용을 할지 좀 지켜봐야 돼요. 자, 이러면은 초반에 박태현 선수가 좀 치고 나갔는데 김만재 선수가 약간 샌드위치 돼 있는 상황입니다. 아니, 이거 박태현 선수가 좀 많이 치고 나갑니다. 지금 가장 맏형이 지금 이끌고 있어요. 자, 인천의 이민재 선수가 오히려 조금 더 편안한 포지션에서 뒤에서 관전하는 자리에 있었는데 1랩은 서로서의 실력을 약간 체크하는 자리일 거거든요. 예. 역시 걸렸죠. 크게 걸린 선수가 있었어요. 자, 박태현도 약간 처짐했고 김만재가 치고 나갑니다. 자, 이러면은 김만재 선수는 굉장히 지금 기분이 좋습니다. 미니맵에 뒤따라오는 선수가 안 보이기 시작할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일단 김만재 선수가 두 번째 랩에 선두권에 상당히 거리를 벌리자고 유지하고 있는데 아, 이거 박태현이 한번 내주고는 좀처럼 복구하지 못하고 있어요. 네, 이러면 2위끼리 약간 욕심내면서 싸울 것 같은 그런 상황인데 이러다 보면 계속 1위는 멀어지죠. 아니, 이거 앞서 저희가 2조 경기에서도 만나봤지만 한 트랙에서의 10포인트 이거는 나중에 엄청난 스노우볼이 될 수 있어요. 그렇습니다. 2포인트 차이로 탈락을 했었기 때문에 그렇죠. 자, 여기 이 김만재 선수의 1등 굉장히 의미가 있죠. 이게 이름 탓인지 모비 탓인지 어떤 작용인지 어쨌든 김만재 선수가 이번 트랙에서 거리를 상당히 벌려놨습니다. 그렇지만 징크스는 이어지고 있습니다. 예. 모비 풍선을 낀 선수들은 진출하고 있어요. 왜냐면 그렇습니다. 모두가 끼고 있어서 예. 네. 자, 징크스 이어집니다. 결승선 얼마 남지 않았고 김만재가 여유롭게 들어갈 것으로 보이고요. 2, 3위 바뀌나요? 2, 3위 봐야 돼요. 2, 3위 봐야 돼요. 이민재, 하서진, 박태현 순입니다. 야, 김만재, 이민재. 네. 야.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니, 원투를 김만재, 이민재. 야, 이게
네. 제자 돌림이 지금 많이 가고 있고 제가 뭐 추후에 공개하겠습니다만 G조에도 네. 제자 선수가 둘이나 있어요. 야 아, 이거 뭐죠? 아 실제로 프로 씬에도 있어요. 예. 네, 최근에 가장 폼이 좋은 또 띵 선수. 예. 이명재. 예. 뭐 많습니다. 거론하자면 정말 많습니다. 자 이거는 지금 카트라이더 역사를 쭉 함께 해왔던 박인재 해설에 예. 아 뭐랄까요 뭐 샤머니즘, 토테미즘 뭐 여러 가지 미즘을 섞었을 때 네. 이것들의 힘이 분명히 없진 않거든요. 근데 네. 어쨌든 김만재가 흐름을 잡아냈고 출발을 좋게 알렸습니다. 자 그렇지만 앞으로 최소 5개에서 7개 경기까지 더 할 수도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 트랙에 주눅이 들 필요는 없습니다, 선수들. 그렇죠. 뭐 첫 트랙에 내주다로 흐름을 바로 잡기만 한다면 이어서 다섯 트랙 그냥 쭉 잡고 6라운드만에 끝낼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럼요. 그게 바로 카트라이더 드리프트의 묘미죠. 자, 그래서 첫 트랙이 쉽지 않은 트랙이 나왔었는데 이어지는 트랙은 바로 이 트랙입니다. 자, 이어지는 2라운드 빌리지 보밀 터널로 떠나 보겠습니다. 출발했습니다. 자, 그래서 결국엔 김만재 선수가 1위를 했기 때문에 김만재 선수가 이번 트랙에서 다시 한번 좋은 포인트 가져가면 초반 분위기 끌고 나갈 수 있습니다. 자 말씀하신 대로 앞서 김민지 선수가 연속 2트랙을 10포인트를 쌓아놨을 때 웬만한 흔들리지 않았거든요. 그렇습니다. 현재까지 F조까지 이제 중계를 하면서 초반에 종합 포인트 1위를 찍었던 선수 웬만하면 진출을 했어요.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건데 김만재 약간 떨다 좀 붙어가고 있어요. 이민재가 뭐 선두를 이끌고는 있긴 합니다만 언제 바뀌어도 이상하지 않을 만한 거리입니다. 네, 원한 선수가 약간 지금 주행적으로 독주하는 시스템이 안 나오다 보니까 2, 3, 4위가 좀 싸우면서 1등이 잘리는 그림이 나올 것 같은데요. 자, 이민재가 좀 버티긴 했는데 아우! 자, 독특 칩니다. 전화기 김만재입니다. 이걸 다 막아냈습니다. 역시 원투는 제재인가요? 아, 이민재, 김만재. 자, 그런데요. 살짝 툭 떨어졌는데 하서진 자 밖으로 크게 돌아온 하서진은 이제 앞쪽에 사고가 나는 거를 보려는 거고요. 자 이거 잘 밀었는데 그래도 버텼거든요. 자 일단은 지나갑니다. 이미지 걸렸어. 자 이렇게 김만재. 되면 김만재 좋죠. 김만재 20포인트 가나요? 20포인트 약간 박태형과의 경합인데요. 박태형과 경합 드랩 있어요. 드랩 있어요. 마지막 빨리 나요. 드랩 마지막 박태형입니다. 이렇게 되면 박태형 자 박태형 선수가 앞서 트랙에서 아쉬웠는데 1위를 차지하면서 점수를 크게 쌓아나갔고 김만재는 일단 2위도 나쁘지 않긴 해요. 그동안 중계했던 조 중에서 가장 치열한 이 경기 포인트가 될 것 같거든요. 뭔가 촘촘하게 네 선수가 뭉쳐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중요한 건 좀 선두를 유지하고 있던 이민재가 네. 확 쳐졌다는 점이에요. 물론 막판에 하서진 선수를 제쳐내긴 했네요. 네, 박스 구간에 걸리면서 조금 아픈 사고가 있었는데 자 종합 포인트가 이러면은 야, 김만재 17포인트에 박태현 선수가 앞선 트랙에서 정말 아쉬웠는데 14포인트까지 앞서갑니다. 그렇습니다. 하서진 선수도 아직까지는 할 수 있기 때문에 중요한 건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3, 4경기가 중요합니다. 3, 4경기 결국 여기서부터 좀 손이 서로 풀렸다고 느낄 만한 트랙이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흐름을 가져간다면 뭐랄까요 중후반이라고 느껴질 만한 트랙들을 딱딱 가져갈 가능성도 있는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앞선 두 경기가 지금 아이경 그리고 부밀 터널 하드트랙으로 1, 2경기를 지금 치렀기 때문에 선수들이 손이 어느 정도는 풀렸을 거거든요. 예. 자 인천의 이민재 이거 아쉬울만해요. 선두를 단 한 차례도 놓치지 않고 있던 정말 순간이었는데 단 한 번의 실수가 3위까지 추락하는 방금 전에 트랙 상황을 경험했습니다. 과연 이어지는 트랙에서 어떤 식의 주행으로서 준비를 할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라운드입니다. 월드리우 다운힐로 계속해서 이어 드려보겠습니다. 달려갑니다. 자, 이번 트랙에서 다시 한번 김만재가 2위 안으로 들어오면 포인트 도망갈 수 있어요. 17포인트거든요. 자 그래서 저희가 쭉 만나보고 있지만 이 선두 그러니까 초반 단계의 선두권은 언제나 바뀔 수도 있습니다. 자 3, 4경기가 중요한 이유 최하위권에 있는 하서진 선수가 이번 트랙에서 포인트 가져가면 가능성을 만들 수 있고요. 다시 한번 하위권을 하면 진짜 어려워진다는 거예요. 자 그만큼 하서진 선수 지금 4위 위치는 본인에게 굉장히 위험합니다. 이거 김만재가 충돌감에 크게 쳐졌고요. 아 지금 이러면 이민재한테 땡큐인데요. 이민재 좀 도망갈 수 있거든요. 이민재 과감하게 붙어서 돌았고요. 자 주행 굉장히 깔끔하고 이러면 근데 마지막에 드랩 싸움을 결국 해야 되는 거리까지 왔습니다. 그렇죠. 이거 지켜봐야 돼요. 이거 이 구간에서도 크게 사고가 났던 부분들도 상당히 있었어요.
자, 박태현 선수 여기 천막 구간 조심해야죠. 천막 구간 여기 봐야겠죠? 자, 누가 조금 더 유리한냐 라인으로 가느냐인데. 자, 김만재, 이민재. 자, 밖으로 살짝 빠지겠죠? 자, 박태현도 일단 붙었고요. 자, 마지막 드랩 있습니다. 이민재 내리막 쭉 김만재, 빨리 김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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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만재. 안쪽, 안쪽. 마지막! 자, 이민재가 블록킹! 이민재! 박태현 손해입니다! 자, 이러면 이민재 선수도 포인트 22포인트 굉장히 좋은 포인트 얻어냅니다! 인천 광역시 이민재가 앞선 트랙에 아쉬움을 씻어냈고 부산 지역의 박태현 선수가 2위를 들어옵니다! 4위에 묶여있는 지금 하서진 선수는 이제 조금 어려운 싸움을 해야 되겠네요. 말씀하신 대로 하서진 선수는 남아있는 트랙들을 상당히 높은 순위로 꼭 유지를 해야만 가능성을 좀 지켜볼 수 있게 됐는데, 이거 이렇게 되면 이민재, 박태현이 좀 상당히 독식하는 모양새가 될 것 같아요. 근데 종합 포인트 1위던 김만재가 4위? 4위? 이러면 21, 21 동점이에요, 김만재, 박태현. 이러면 윤곽이 아직 안 나왔습니다. 한 경기 끝났는데도. 거기다가 이민재랑은 1포인트예요. 그러니까 1, 2, 공동 2위 3명의 선수까지 이거는 누가 치고 가든 이상하지 않은 부분이 됐습니다. 근데 이러면 하서진 선수가 지금 물론 포인트가 많이 뒤쳐져 있긴 한데 괜찮아요. 왜냐면 고작 20포인트 초반대입니다, 1등이. 잡을 수 있어요.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김만재, 이민재 이거 제자 돌림으로 하니까 누가 1위인지 좀 헷갈려요. 그럴 수 있어요. 예, 그럴... 헷갈려. 그럴 수 있어요. 주행 자체 결국 헷갈릴 만큼 순위가 꼬여가고 있다는 점인데 네 번째 라운드부터는 흐름을 잡아가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WQC 코리아 서킷 출발했습니다. 자, 지속적으로 이제 운동장 트랙이 나오기 시작했죠. 리우 다운힐 이후의 코리아 서킷. 그렇다는 것은 결국에는 멀티력이 좋고 눈치가 빠른 선수가 포인트를 획득한다는 겁니다. 네. 자, 하선이 좀 뒤쪽으로 쳐져 있는데 과연 좀 역전할 수 있을지 봐야겠습니다. 박태현 선수도 오늘 여러 트랙에서 선두를 좀 계속 유지하는 상황을 많이 보여주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하지만 1위를 굳혀내기 어려운 트랙이다 보니까 결국에는 뒤에서 오히려 따라가는 것도 나쁘지 않은 선택이 될 수 있어요. 자, 그렇다면 좀 지켜봐야겠습니다. 김만재도 앞선 트랙에서의 꼴찌, 그러니까 마지막 최하위 순위가 상당히 좀 아쉬울 텐데 이거 이민재와 박태현이 어느 정도 흐름을 잡은 것 같아요. 네, 큰 사고, 여기서 큰 사고만 없으면 1랩의 경합은 큰 의미가 없습니다, 이 트랙은. 네, 함께 달리고 있다라고 보면 되겠죠. 자, 뭉쳐갑니다. 자, 여기부터는 빌드를 누가 조금 더 하나 더 챙겨가느냐. 약간 이 부분이 굉장히 유효하게 작용을 할 텐데 하서진 선수는 일단 빌드보다는 앞쪽으로 좀 뚫고 나가는 걸 선택했네요. 자, 그래서 이민재가 부스터가 약간 부족한 듯 싶었습니다만 일단 쭉 선두를 유지하고 있고요. 자, 모든 근데 사고가 났습니다. 사고가 크게 났어요. 하서진 뒤쳐졌는데 이거 이민재를 데려갔어요. 자, 이렇게 되면 김만재가 굉장히 웃을 수 있는 상황이고, 자, 박태영, 김만재 이 두 선수 21포인트로 동률이거든요. 그렇죠. 21위였던 이 공동 2위였던 두 선수가 나란히 달리고 있습니다. 거리 차이가 많이 나는 걸 알기 때문에 이 두 선수가 굳이 싸우진 않을 것 같은데요. 자, 그렇다면 마지막 승부를 좀 볼지 안정적으로 들어갈지. 자, 박태영과 김만재의 순위는 유지되고 있습니다. 숨을 고르다가 마지막에 드래프트 한 번의 싸움을 하겠죠. 자, 드랩 한 번의 기회. 김만재가 좀 노려보고 있어요. 자, 드랩 각이 이쁘게 나와야 돼요, 지금. 자, 맹수처럼 노리고 있는 역전이 나오나요? 자, 사이드 쪽! 사이드로 빠져서 드랩이 빠졌고 누구죠? 박태현! 박태현이었습니다! 야, 굉장히 영리한 싸움을 했습니다. 이거 잔디를 살짝 밟아서 역전이 나올 뻔도 했는데 드랩을 아예 주지 않았어요. 와, 박태현 선수가 우측으로 빠지면서 드랩 상황을 주지 않았고 결국 유지하고 있던 본인의 앞선 거리를 그대로 유지한테 들어오면서 박태현이 여기 10포인트를 가져갑니다. 자, 운동장 트랙 누가 드래프트 빨이라고 했냐? 이거는 운영으로, 전략으로 승부해서 박태현이 얻어낸 10포인트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민재 선수가 뒤쪽으로 쳐졌고 김만재가 여기서 또 올라왔다는 점도 의미는 있겠습니다만 역시나 부산의 박태현 10포인트를 쌓아가면서 앞선 1위를 차지하고 있던 선수와도 이제 조금 더 앞서가는 포인트를 만들어내게 됐죠. 3파전이 너무 팽팽한데요. 31, 28, 27포인트입니다. 와, 한치 앞을 알 수가 없습니다. 아직까지 4경기 기점을 넘어섰는데도 윤곽이 안 나왔어요. 자, 만약 박태현 선수가 연달아 1위를 차지하게 된다면 끝이 나긴 합니다만 지금 이 각각 이민재, 김만재 네. 이 두 재 선수들이 네. 컨디션이 만만치가 않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이제 지금 4트랙까지 달렸는데 또 결국에는 7트랙 정도는 달려야지 경기가 끝날 것 같거든요. 아직 3번의 기회는 남았습니다. 네. 자, 이어지는 트랙은 어떤 트랙일까요? 일단 방금 전에 WQC 코리아 서킷 마지막 드랩 싸움이 아니라 전략적인 그 라인에 대한 선택으로서의 경험체 관록을 보여줬던
방금 전에 부산의 박태현 선수인데 이어지는 트랙은 어떤 트랙이 작용하면서 본인들이 좀 익숙한 장면들을 네. 만들어낼지 지켜보겠습니다. 오우. 다섯 번째 라운드 트랙은 바로 이 트랙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월드 뉴욕 대질주 계속해서 만나 보겠습니다. 출발했습니다. 네, 뭐 그냥 저기 리우 갔다가 네. 한국 코리아 갔다가 아 글로벌하죠. 네, 뉴욕까지 왔습니다. 저희가 뭐 여러 군데 아 여러분과 함께 휴가를 떠나고 있는 느낌인데 아 이 선수들은 일단 휴가 속도가 느껴봐야 되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뭐 놀러 온 기분이 아니겠죠. 이 선수들은 물론 여기가 휴가지긴 합니다만은 예. 네, 군산 여기 바닷가지 와 있는데 자 근데 하서진 선수 이거 분노의 질주 보여주나요? 박태현과 김만자가 좀 뒤쪽으로 쳐져 있고 이민재가 일단 선두를 이끌고 있는데 거리는 완전 좁혀졌어요. 자 앞으로 세 개의 트랙이 남았는데 하서진 선수가 만약에 뭐 2등, 1등, 1등 이렇게 하면은 포인트가 충분히 진출할 수 있는 포인트까지 갑니다. 자 약간 충돌이 있었습니다만 하서진 선수가 부드럽게 쭉 끌고 가면서 이민재와의 거리를 좁혔고 김만재까지도 다시 한번 선두고 3타전입니다. 이거 하서진까지 포인트 싸움 끼면은요 진짜 난리 납니다. 길어집니다. 이거 F조 죽음의 F조가 돼요. 자 하서진 집중해야겠죠. 이거 마지막 기회일 수 있어요. 이번 트랙이 거기다가 부산의 박태현 일단 합류해줘요. 자 1등 좋아요 하서진. 자 하서진 박태현 엎치락뒤치락 합니다. 하서진 약간 긁었고요. 김만재 쳐지고요. 자, 하서진 이렇게... 유지 중. 자 하서진 마지막에 드래프트 한두 번만 버티면 박태현 버텨야 돼요. 버텨야 돼요. 자 마지막 박태현 쭉 끌고 갑니다. 자 근데 많이 긁었나요 이민재인가요? 자 이러면 이민재한테 턴이 옵니다. 자 근데 박태현 이민재 왼쪽 하고 내면서 잘 끌었어요. 자 이민재 그대로 유지한 채로 2위 싸움 봐야겠죠. 박태현까지 들어옵니다. 와 이러면 이민재가 37포인트까지 가겠는데요. 박태현의 2위 이번 트랙에선 이민재의 1위 그 어느 선수도 1위를 연달아 차지하는데 굉장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근데 하서진 선수는 이제 조금 어려워지겠고 나머지 3파전이라고 봤을 때 3파전이 지금 점수가 더 줄어들었을 것 같아요. 격차가 거의 안 날 것 같아요. 자 봐야 돼요. 박태현 7포인트 이민재가 10포인트인데 말씀하신 대로 앞서서 박태현 선수가 1위를 차지하면서 3포인트를 앞서갔었거든요. 2위 선수와 근데 이렇게 된 거예요. 이게 뭡니까 지금. 김만재와 이민재는 4포인트 차이입니다. 자, 김만재 선수는 물론 조금 더 파이팅을 해줘야겠습니다. 이 다음 트랙에선 반드시 1위 혹은 2위로 들어와야지만 마지막 트랙의 경우의 수를 만들어낼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많이 달려도 일단 두 트랙은 달려야 돼요. 네. 최소 두 트랙. 무조건. 세 트랙도 갈 수 있어요. 박태현 선수 일단 38포인트를 쌓고 나서 이민재 선수도 마찬가지인데 약간의 웃음을 보이고 있는데 김만재 선수 입장에서 이 웃음 기분 나쁠 만하거든요. 그렇습니다. 초반 흐름이 굉장히 좋았던 김만재였는데 약간 흔들리고 있습니다. 이번 트랙에 각성 해줘야 돼요. 자, 각성하기 위한 그 트랙이 바로 이 트랙입니다. 역시나 운동 경영 트랙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WKC 브라질 서킷 계속해서 달려보겠습니다. 출발합니다. 지속적으로 넓은 트랙이 나오고 있는데 반대로 얘기하면 중요한 승부의 기점에서 하드 트랙이 나올 확률이 높아지고 있다라는 얘기겠죠. 그렇겠네요. 자, 아직 꽁꽁 숨겨둔 하드 트랙들은 충분히 많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운동장형 트랙에서 변수가 많은 이 트랙에서 최대 변수를 줄여내야 되거든요. 자, 그렇다면은 현재 포인트가 가장 진출권에서 이제 추격자의 입장에 있는 김만재 선수가 이번 트랙 1위를 해야 되거든요. 네. 자 그럼 박태현의 추격 이어지고 있습니다. 거리를 좀 좁혀냈고 김만재가 선두를 끌고 있는데 몸싸움이 치열한 2위권. 근데 김만재가 치고 나갑니다. 지금 조용조용히 도망갈 준비를 하고 있어요. 쭉 지나갔고요. 김만재 거리가 좁혀지지 않습니다. 2위 싸움이 치열한 까닭일까요? 자 이게 2위끼리 너무 이렇게 막아주면서 싸우다 보면은 김만재 계속 도망갑니다. 오히려 김만재를 위한 블락킹 같기도 해요. 자 이렇게 되면 김만재가 웃음에서 달릴 수 있는데 자 2랩 때 그때 하서진 선수가 여기서 고춧가루 뿌려요. 자 계속 하서진과 박태현의 몸싸움 그리고 이민재 또한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습니다. 하서진 또한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한 경기라도 내가 더 멋진 모습을 보여주고 이 경기를 마무리하겠다라는 의지거든요. 자 그래서 김만재를 좀 따라잡을 수 있나요 이거? 잠깐! 김만재 걸렸어요! 아 이거는 크게 걸렸어요. 김만재 걸리고 박태현이 앞서갑니다. 자 이거 회복이 안 될 것 같습니다. 하서진 그리고 이민재 싸움. 자 이민재가 많이 도망가긴 합니다. 이렇게 되면 이민재 선수는 하서진 선수가 오늘 안 좋았었기 때문에 오히려
좋은 포인트를 먹으면서 올라갈 수 있겠고요. 자, 이민재 하서진 완전히 붙어서 가고 있는데 하서진이 고춧가루를 완전히 준비했어요. 그리고 자, 박태현도 포기 안 했어요? 네, 이 3파전에서 김만재가 최하위로 들어오면 다음 경기에 거의 변수가 없어집니다. 자, 봐야 돼요. 근데 올라왔어요. 붙었어요. 다시 붙었어요. 올라왔어요. 200m가 잘 안 남았어요. 이민재가 일단 선두권이 돼요. 드랩 터뜨리나요? 몸싸 브라킹. 이민재, 하서진, 박태현, 김만재입니다. 이민재가 결국에 1위를 차지했기 때문에 이제는 활짝 웃을 수 있겠죠. 거의 변수가 없이 안정적인 포인트가 됐겠습니다. 자, 웃음 자체가 안정적인 웃음을 지을 수 있는 포인트를 만들어야 된 이민재인데 박태현의 순위도 저희가 다시 한번 확인해 봐야겠습니다만 아, 이거 2, 3위의 포인트 격차 좀 봐야 돼요. 하서진이 지금 높은 포인트를 쌓았거든요. 네, 근데 이제 결국엔 김만재 입장에서는 추격자의 입장이었습니다. 근데 최하위로 들어왔기 때문에 점수 격차가 더 벌어졌을 거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렇게 좋은 상황은 아닐 거예요. 예. 자, 보겠습니다. 인천 이민재가 47, 박태현 43이에요. 절망적이네요. 이러면은 이민재 선수가 최하위로 들어와도 다음 경기에 무조건 끝납니다. 예. 그런데 김만재 선수는 6포인트 격차를 줄여야 돼요. 그렇죠. 그렇다는 건 단 하나의 경우, 가능성. 단 하나의 경우에서 바로 1위로 들어오고 경쟁하고 있는 박태현 선수가 최하위로 들어오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이민재 선수의 진출은 거의 확정적이 되고 있는데 일단 높은 포인트를 쌓아놓고 있는 이 박태현 선수 그리고 추가적으로 김만재 선수와의 경합을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 트랙이 될 것 같습니다. 바로 이 트랙입니다. 광산지네요. 광산. 세계의 지름길 계속해서 달려 보겠습니다. 출발합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중요한 기점에서 결국에는 마지막에는 하드트랙이 나올 수 있다. 그렇죠. 네, 지금 광산지가 나왔기 때문에 초반 스타트 엄청 신경 써야 돼요. 자, 지켜봐야겠습니다. 이민재 선수는 흐름을 탔어요. 자, 김만재는 아무것도 볼 게 없습니다. 그냥 1등만 봐야 돼요. 1등만 하고 그러고 나서 전광판 보고 기도해야죠. 네, 박태현이 제발 4위로 들어왔기를 기도하는 수밖에 없거든요. 자, 기도해야 되는 상황인데 김만재의 순위가 일단 초반 단계 좋진 않아요. 물론 랩수가 많긴 해요. 자, 트랙이 조금 더 호흡을 고를 수 있기 때문에 앞쪽에서 사고가 났을 때 거기서 휘말리면 안 됩니다. 자, 이민재는 두 번째 랩까지 선두를 잘 끌고 있는데 박태현이 툭툭 시비를 봅니다. 자, 김만재 여기부터는 슬슬 올라와야 되거든요. 자, 그래서 3위권 하서진과의 경합입니다. 올라오죠? 올라와요. 아, 올라와요. 자, 이민재를 잡으러 김만재가 갑니다. 네, 이민재는 너무 빠르게 달리고 있는 이민재예요. 아, 이거 내줄 생각이 없어요. 이거 위협적인 장면을 하나도 허용하지 않고 있는 인천의 이민재입니다. 자, 박태현은 오히려 안정감을 찾아가고 있고요. 자, 박태현 2위 수성 중이고 하서진과 김만재의 순위가 좀 바뀌었고요. 자, 김만재 올라옵니다. 박태현 뚫어내고 박태현을 떨구고 올라갈 수 있다면 가장 베스트고요. 그게 베스트긴 한데 김만재가 좀 만들 수 있나요? 자, 이제 박태현이 이걸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내가 3등만 해도 무조건 올라가지. 근데 1등! 김만재 1등 찍었어요? 자, 이러면! 랩에서. 이러면! 자, 이거 다급해지면 혹시 몰라요. 자, 박태현이 2위면 안 돼요. 자, 근데 결승선까지 거리가 얼마 남지 않았고 박태현 2위 수성점! 아, 이러면 박태현은 웬만하면 올라간다고 봐야겠습니다. 이민재가 4위를 해도 끝나는데 김만재 1위긴 한데 박태현이 4위로 들어옵니다. 이민재가 4위 고정으로 쳐지면서 결국에는 경우의 수가 없었네요. 자, 그 단 하나의 경우의 수. 자신의 숙제를 만들어내긴 했던 김만재긴 합니다만 부산의 박태현도 그 단 한 개의 가능성을 완전히 차단하기 위한 순위를 끌어올리는 작업이 있었습니다. 네, 근데 이게 프로 선수들도 하기 힘든 거거든요. 뭔가 내가 하나의 경우의 수가 있을 때 1위로 들어가는 것. 지속적으로 모든 조에서 지금 결국에는 그 생존 싸움을 하는 선수들이 마지막에 1위로 들어오는 오고 있습니다. 그만큼 아마추어 선수들이 이렇게 치열하게 1포인트 싸움을 해주고 있다는 얘기예요. 부산의 박태현, 전남의 김만재가 단 1포인트 차이로 운명이 뒤바뀌게 됐습니다. 이렇게 되면 인천의 이민재와 부산의 박태현이 16강으로 진출하는 두 자리를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네, 진짜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그런 경기였고요. 1포인트 싸움이 여기서부터 나오네요. 이제서야 환하게 웃어 보이면서 V를 지어보는 두 선수입니다. 그리고 정말 멋진 경기를 보여준 김만재 그리고 하서진 선수에게도 역시나 박수를 좀 보내드리고 싶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굉장히 아쉽겠습니다만은 이렇게 뭔가 내가 해야 될 때 마지막에 1위까지는 해보고
그러고 탈락을 한 거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웃을 수 있는 거거든요. 예. 아, 후회가 남지 않았다라는 좀 속 시원한 표정을 보여주고 있는 선수들이었고요. 자, 이렇게 해서 앞서서 진행된 2주에 이어서 카트라이더 드리프트 전국결선의 32강 F조의 경기 모두 보내드렸습니다. 이민재 선수가 32강 F조에서 가장 높은 포인트를 쌓아놨습니다. 네, 아, 이러면은 이제 두 개의 조만이 남은 상황인데 어느 정도 16강 라인업이 완성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말씀드렸던 대로 인천의 이민재와 부산의 박태현 선수가 앞선 대전의 김희재, 경기 김은규 선수에 이어서 이렇게 16강에 진출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저희는 F조까지의 경기를 보내드렸고요. 잠시 쉬는 시간을 가진 후 이어질 G조의 경기로 돌아오겠습니다.